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지금 보시는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리코더가 있습니다.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거고, 뭐, 다 알고 있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. 하지만,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악기의 특징들이나 소리가 된다는 것도 한 번씩 들려드리고 연주를 시작할까 합니다. 제가 이제 순서에 관계없이 막 이렇게 소리 좀 들려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리코 선생님들께서 그러면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헷갈린다.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낮은 데로 가는지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높은 곳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여기 보이시는 악기가 소프라리노 리코더입니다. 좀 작죠? 아이들이 학교에서 쓰는 것보다는 박수는 아직 안 치셔도 됩니다. 보통 아이들이 쓰는 것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인데요. 리코더 합주해서 높은 음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네, 큰 박수
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합주단에서 악기를 구성할 적에 컨트라 베이스를 사면은 이제 그레이트 베이스는 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컨트라 베이스가 많이 그 저음역을 담당을 해주기 때문에.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레이트 베이스도 있습니다. 이것도 상당히 고가의 장비입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
안녕하세요. 어디 계셨어요? 그